내 고통, 내 뭐 아픔, 내 스트레스 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세심하게 한번 지켜보는 거.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는가? 두려움 혹은 나의 스트레스, 거부감, 화남,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저... 방금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아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플 땐 왜 불교를 공부해야 하나.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플 땐 종교를 공부해야죠. 왜 마음이 아프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태어났으면 이 몸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먹여 살리려면 내가 힘들어 일해야 되고, 때로는 뭐 아프지만 또 마음이 아프지만 남의 걸 뺏어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생겼겠죠. 어떤 종교에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에게 열심히 의지를 해서 나중에 천국을 가서 이 부질없는 몸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라기도 하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네 것이 아니니까 이 몸 너를 잘 관찰해서 네가 없다는 걸 보라 하고 해서 죽음의 어떤 두려움과 아픔을 고통을 극복하는 거죠. 결국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고찰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인정해 빨리라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어라고 하고 네 가지, 여덟 가지, 그러니까 예, 사고 팔고 예, 얘기하시죠. 근데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걸 이미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것, 혹은 인간은 죽어, 병들고 늙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에서 괴로움이 예. 증폭되는 거죠. 부처님이 인생 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고가 이제 빨리어로는 두카라고 하는데, 네. 부처님이 얘기한 고는 그러니까 아주 뭐 치명, 뭐 생로병사 아주 거창하고 아주 극심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카라고 하는 게 빨리어로 원조로 보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상태, 어떤 불만족, 네. 약간의 불만족. 스트레스, 약간의 네. 스트레스 이 정도를 그러니까 보통 그걸 한자로 고, 뭐 쓸고로 쓰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고통인 것처럼 이게 좀 약간 좀 확대해석된.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 실존적인 괴로움 네. 보겠습니다. 죽음 항상 고통이 따라요. 죽기 전에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 그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겪어내야 될, 내가 인내해야 될 그런 관문인 거고 그런 고통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몸이 심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지려면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으로 오는 고통은 이건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정말 이렇게 그 엄청나게 깊게 하신 분들은 몸의 고통도 초월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범부들은 그걸 초월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신 마음, 그 불교를 공부하면 마음의 고통만큼은 덜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절반은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절반은. 그래서 괴로움을, 그 예, 예.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예, 예.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괴로움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인간의 예, 예. 무슨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좀 스트레스 정도 생각하시면 네네네. 돼요. 부처님이 얘기한 그냥 스트레스예요.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그냥 우리가 불자들이 나에게 다가온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를 그냥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얘기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사성제 이러면 또 굉장히 예. 또 커 보이지만 인생,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일부는 괴로움이야.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이 행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지만 인생을 실존적으로 펼쳐보면 행복도 일부분이고 괴로움도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인생 공부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네. 삶의 일부는 괴로움이야. 그런데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괴로움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자. 그리고 그 평온한 상태로 가기 는 방법도 있다. 예. 이게 어떻게 사성제를 편안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성제 이것도 좀 단순하게 풀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고진 멸도죠. 네.
그 법사님이 말씀하신 인생은 고다. 고의 원인이 집이고 집을 집이 없어지면 멸. 그러니까 고가 사라지는 거고 도는 그 멸할 수 있는 여덟 가지 길 8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통의 원인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집착이야 집착. 요것만 내려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건강은 유지할 수 있고 인생의 절반의 괴로움은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나한텐 괴로움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괴로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예.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불자라면 혹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부처님이 왜 그 삶의 일부를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상하다 무아야 공이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걸 주제 삼아서 수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아프냐면요. 내가 아프니까 아파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파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일이 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또 여기서 중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는 있으면서 없죠. 내가 있으면서도 없는데 없다고 하자니 있고 또 있다고 하자니 없고 나만의 것을 고집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또 그 나만의 것을 고집하자는 열정이 없으면 내 삶에 또 의미가 없어요. 어떤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답도 안 나와요. 인생 자체가 모순이에요. 다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죄를 저지르는 것보단 좋은 일이라고 의미를 남기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한테도 이롭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회의 시작에는 반야심경을 이제 외우죠. 예. 이 짧은 반야심경 안에 이 반야심경을 매일 그냥 독송을 하다 보니 예. 어느 날 가슴에 콕 박힌 구절이 있네요.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게 경전의 내용이니까 나와 다른 내용, 나와 다른 어떤 삶이라고 그 부처님은 그렇게 살았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는가? 두려움 혹은 나의 스트레스, 거부감, 화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예, 예. 어리석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편해야 되니까요.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게 왜 불행하죠. 예.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내가 불행한 거고 예. 나만 행복하고 싶으니까 나만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좀 덜한 상황 혹은 아 좀 편안하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 혹은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정말 머리 끝까지 찼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이라도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내공을 쌓아놓으시면 스트레스나 괴로움이라는 주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에 그냥 휘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수행의 힘이고 예. 그것이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그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 괴로움은 나의 삶의 일부 라고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들을 하나씩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 기자님과 저의 괴로움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예. 한마디 덧붙이자면 불교 수행이라는 게 어느 수행이나 마찬가지면 간화선이도 윗바사나든 결국은 지관으로 수렴되거든요. 지관이죠. 지관. 멈출 지에 볼 관차입니다. 네. 멈춰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춘다는 게 뭐냐. 내 고통, 내 뭐 아픔, 내 스트레스 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거기서 나를 떼어버리고 그냥 그 현상 자체를 네. 묵묵히 그러니까 세심하게 한번 지켜보는 것.
거기서 그 지켜보다 보면 아 이게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한 그냥 하나의 고통이란 현상이구나, 나의 어떤 부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현상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네. 멈출 수 있는 힘. 예, 이게 예.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꾸준한 알고, 반복과 예, 훈련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반복과 훈련이고 이 멈출 수 있는 힘,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나 힘든 일을 닥쳤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반복 훈련, 수행을 예. 하는 거고 계속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수행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벼감독에 보면 득지본유 실지본무라는 득지본유 실지본무라는 말이 있어요. 얻었다 한들 이미 있었던 것이고 득지본유 실지본무 잃었다 한들 원래 없었던 것이에요. 삶이라는 게 뭐 공수를 공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저 마음을 좀 차분히 불가분하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함께 마음이 아플 땐 왜 불교를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를 처방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예.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